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 박서진과 안성훈의 우정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박서진이 가수 안성훈의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난 뒤 꽃다발을 선물하며 돈독한 우정을 뽐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꽃다발은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이며 두 가수가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박서진의 행동은 트로트계의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중들은 이러한 우정과 지지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이번 일화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박서진과 안성훈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박서진과 안성훈은 둘 다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졌을 것이다. 박서진과 안성훈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라이벌이었던 가수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콘서트장에서 만나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는 등 라이벌이지만 동료이기도 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꽃다발 선물은 이러한 동료애를 더욱 깊게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행동은 트로트 가수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서진과 안성훈의 우정과 더불어 트로트 가수들 간의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스터 트로트 시즌이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팬들은 박서진과 안성훈의 이번 행동이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가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지난 몇 년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이 미스터 트롯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스터 트롯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트로트 산업에서 신성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리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일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시작된 우정이 더욱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트로트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서진과 안성훈의 돈독한 우정은 트로트계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라이벌 관계로 인해 예상되었던 경쟁과 갈등보다는 오히려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더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과 안성훈은 트로트계에서 매우 유명하며 둘 다 대중적인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수의 팬들을 모두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